시청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의사 오용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부 경화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병도 있습니다. 피부가 뻣뻣해지고 딱딱해지는 병. 이 친구야 뭐 이제 원래가 그런데 드물지만은 이렇게 피부가 뻣뻣해지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수술을 받거나 이게 다치면요. 여기 이렇게 흉터가 생기는데 이 뭐 흉터는 일종의 뭐 이제 수선한 자국입니다. 어떻게 수선이 되냐면요. 우리 몸속에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콜라겐 파이버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흉터가 생깁니다. 피부 경화증에서는요. 다치지도 않고 화상도 안 입었는데 피 속에서 콜라겐이 자꾸 너무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이게 주름살이 있을 때 콜라겐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주름살을 없앤다고도 하죠. 여기 보시면요. 뭐 콜라겐 많이 생겨가지고 주름살은 없어요. 하지만은 화상 입은 환자처럼 또 얼굴 표정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거는 이제 몸 전체로 퍼진 거고 어떤 때는요. 이 국소적으로 온 것도 있습니다. 아, 뭐, 여기 보시면은, 아유, 왜 이게 배나 가슴이 생긴지 얼굴이 생겼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요. 그래도 국소만 생겨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화상 입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줄로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직도 이제 국소입니다. 또 하나는요. 얼굴에 이런 게 생기면요. 마치도 그냥 칼 맞은 자국 같이 보이는 수도 있대요. 또 피부만 오는 게 아니라 혈관 내막도 상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혈관 내막이 상하면요. 이것이 수축을 잘합니다. 그래서 언제 수축을 잘하냐면요. 찬물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면요. 이렇게 혈관이 수축해서 하얘집니다. 이것을 볼란스에 있는 의사 레이나드라는 양반이 기술했다고 해서 레이나드 피노미나라고 합니다. 처음에 찬물에 집어넣으면 손이 허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처럼 껌해지다가 이제 끝날 때 되면 아주 뻘개집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어머 나도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이것이 피부 경화증이 아니냐. 그런데 레이나드 피노미나을 유발하는 병은 많이 있습니다. 또 뭐가 생길 수 있냐면요. 길이 막히면 이것이 차가 이렇게 몰리듯이 여기 잘 보면요. 혈관이 이게 좁아지거나 막히면요. 이게 피가 이렇게 이게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손톱에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해보면요. 마치도 위가 수박 모양 같다고 그래요. 뭐 수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씨가 있는 데는 꺼먹고 빨갛죠. 여기도 위를 보면 빨갛고 꺼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이 왜 생기느냐. 제가 예를 이렇게 듭니다. 반란을 방지하려면은 세력을 균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도 이 성 밖에 있는 병력 때문에 못하고 이 친구가 쳐들어가자니 또 여기가 있고 이렇게 병력을 견제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요. 면역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터루킨4라는 것은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자극하는 의미고 게마 인터페론은 이것은 반대로 억제하는 겁니다. 따라서 상처를 입었을 때만 이것이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극받아가지고 콜라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피부 경화증입니다. 이것이 이제 몸 전체로 퍼지면요. 옛날에는 이제 콩팥까지 퍼진 사람들이 4인이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콩팥을 이식하니까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좀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도 역시 올라갑니다. 또 이것이 이 폐까지 와가지고 폐에도 그냥 이 흉터가 많이 생기면요. 아, 근데 참 큰일이죠. 요즘은 이것이 4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들이 원하기는 뭐 아, 이게 좀 국소에 있으면 하는데 제들이 검사를 하거나 무슨 증상이 야 이것은 국소다 이건 전신이다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하나 있다는 것이 이제 피검사를 하면은 이런 게 나오면은 아마 지역발란, 국소다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반면에 이런 것이 피검사에 나오면은 아,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꼭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는요, 예, 병에 따라서 닳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이제 차가워지면 하얘지니까 장갑을 두 개 끼라고 그래요. 장갑을 끼고 또 벙어리 장갑을 또 낍니다. 그리고 또 에스피린을 드리는데 여러분 생각하시, 아, 에스피린은 피를 묽게 하는 약이다. 물론 피도 묽게 하지만요, 혈관 수축도 방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고혈압 약 중에서요, 혈관을 이완시키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줄 수가 있고, 또 이제 콩팥이 장애를 받았으니까 콩팥을 보호하는 약을 또 드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바야그라도 줄 수 있어요. 이건 뭐 섹스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바야그라도 혈관 이완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그 식도에 치매가 오면요, 물을 이 삼키기가 힘들어요. 그때는 이제 조금씩 여러 번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이 병이 콩팥에 또는 폐에 퍼지지 않았나 또 검사도 해보고, 물론 혈압이 높으면은 또 혈압을 정상화 해야 됩니다. 오늘의 테이크홈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참 천만 다행으로 이 병은 흔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LA에서 한 두세 명, 뉴욕에서 한두 명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찬물에 집어넣을 때 손이 하얘지는 것은 피부 경화증 말고도 많은 다른 병이 있습니다. 이 치료는 뭐 이 어느 부위를 침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바텀 라인은요, 그래도 적어도 암보다는 낫습니다. 제가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